양간에서는 무토가 이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기간입니다. 환경 자체가 이제 곧 다음 달이면 개해월로 넘어가잖아요. 해수가 바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큰 환경을 만나기 직전이에요. 그런데 환경 자체가 나에게 풍족해지려는 흐름으로 가기 시작해요. 물론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. 이게 또 천간에 뜬 개수, 임수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술, 해, 자, 여기서 자수는 바로 비견이죠. 이 비견이 격각이라는 뜻은 주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, 이 관계들이 복잡단한 시기다. 특히나 음간의 이 개수의 상황이 퇴지 환경에 놓이거든요. 임수로를 맞아서 활동성이 다소 위축이 되죠. 환경은 좋아지는데 내가 움츠러든다. 이건 어떤 의미일까? 그것은 금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. 복잡하다. 삼각관계, 사각관계죠. 그러나 이번 달만 지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대해월이에요. 큰 환경과 큰 활동으로 변할 거예요. 그리고 조용하게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이번 임수로를 끝으로 개수분들이 조금 멘탈이 강해지고 감정의 증폭은 천간 글자들 때문에 계속 나에게 막 쏟아부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이번 상황 을모, 식신, 술에서 술어를 만나서 인묘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정제, 이것도 부호가 되고 그 다음 무토, 이건 마찬가지잖아요. 정관인데 인묘가 돼요. 그러니까 식재관에서 가장 중요한 정관도 임묘가 되니까 재성도 입고가 되고 식신도 임묘가 되고 재관, 식상이, 식재관이 모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쪼그라들잖아요. 쪼그라든다는 것은 좀 복잡하다.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과는 다르게 활동성 자체가 좀 방해가 많다. 임수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. 이게 음간이다 보니까 환경은 무난해요. 사건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. 그냥 관망하시면 되고 지켜보시면 되고 즐기시면 되고 다음 달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달이 이제 나에게는 환경이 확 넓어지는 환경이 들어오니까 활동도 큰 활동이에요. 작은 활동도 아니고 이제 좀 뭘 해볼까?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. 그 바로 직전 달입니다. 즐기시면 됩니다.